기억하는가? 바람 속으로 섞어가는 우리들의 천사를 천하무적의 야망은 영원히 멈추지 않게 한속히 빛세간이 그림을 외쳐보자. 천하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태켄 크래쉬! 박진감 넘치는 대결로 진짜 사인들의 세계를 그리게 된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보았습니다. 1피칭 전장 속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즐기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 무적의 영웅 슈퍼스타 드라그노프의 할품이 노우엔 말고 타자의 지삼은 에이스 이 피치 끊임없는 단련과 경기가 썬더치킨을 비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하지만 썬더치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하우 선수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대장으로 조금 나올 것 같고요. 하우가 네. 최근에 팽으로 또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세, 한 번의 콤보 실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스페셜리스트야 예전에 메인 선수가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만 네. 메인의 부재 안에서 네. 다시 한번 그 무적의 철옹성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일단 선봉은 이런 식으로 네. 카자를 플레이하는 세인트 그리고 킹의 트리플 H입니다. 아까도 보시면 아셨겠지만 카자 같은 경우는 고민이 좀 많아요. 데빌까지를 변신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고요. 아니 데빌까지만 가면 네. 초풍이 중단이란 말이에요. 야, 그거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자 웨이브 초풍 역시나 충신이 어떤 파워풀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카운트다운 콤보 많습니다. 오. 자 토킹 오랜만이죠? 엘보우 자 일단 엘보를 갉아먹고 아 이게 레인지 판정이 좋아요. 좋아요. 잡기 자 잡기 콤보까지 이거 진짜 어려운 콤보인데요. 그렇죠 웨이브에서 자 역시 잡기는 풀어주네요. 하지만 오 자, 커킹 데빌 이거로 레인지에서 레인지에서 데빌 데빌 한번 나오나요? 데빌 한번 나오나요? 야 카운터 카운터 자 카운터 들어올리고 자 마무리 되나요? 오 자 나랑 데빌 가나요? 데빌 가나요? 한 방 잡기 자 레인지 레인지 자 어째 끝났어요. 딜레이 캐치 마무리. 자 먼저 때려서 끊으려고 했는데 에너지 계산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자만 내민 거예요. 야 오늘 데빌 보기 힘든데요. 네. 자 귀축을 일단 또 한번 갈가먹게 성공하는 아 판정에서 이겼고요. 옆차기. 자 웨이브에 계속 한번 뛰어보기 위해서 한번 누려보는데요. 네. 대종으로 계속 찍어주고. 자 지금 사실 식스에서나 투수에는 저런 것들이 가운데인데 지금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대종과 좌종 그리고 네. 뭐 귀축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거리 쓰는지 거리를 재보는데 자 분명히 트리플 H도 지금 머릿속에 한 방이 있어요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신기술이야 신기술이었어요. 네, 신기술 이번에 때문에 네. 나온 기술입니다 저거. 당황했습니다 지금 서로. 자 나라 체 비슷합니다 저거 기회 있고요. 자 웨이브 대시 원투 짜라 레이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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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계획은 좋았어요. 낙법을 치자마자 기상낙법 이용해서 레이저스 근데 안 걸렸어요. 상대가 그냥 그때 달려들었으면 레이저스 네.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리를 걸어봤지만 세인트가 침착했고 또 한 번 나라로 벽까지 갑니다. 아 지금은 레버가 약간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자 원째 대종 찍어주고 자 시기 예. 이것도 요번에 신작 기술이죠. 어? 자유투 자유투 벽자 벽으로 벽자 대내지 못해요. 한 번 더 야 이게 야. 바로 진짜 킹의 자유탄탄 나랑 기회 오 자 레이지 기회 있어 기회 있어요 한 번의 기회 네. 레이지기 때문에 웨이브 아 찰나였어요. 웨이브 대시에서 잡았는데 먼저 끊었습니다. 자 일단 뭐 트리플 H는 오늘 번번이 네. 레이지에서 일반 역전을 노려보는데 안 되고 있어요. 세인트가 단단하네요. 네. 어 흘리고 자 하단까지 예상해서 흘렸고 병으로 가지만 콤보 밝기까지 아우 데미지 보세요. 나락 자 나락 1차 들어갔고 오 보디 스매시 보디 스매시 콤보 이어지는 연속 잡기 자 잡기까지 한 번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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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두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웨이브 자 끝나요 자 2대2 타임 엘보 엘보 마무리 내면서 2대 타임 성공하는 트리플 H 어찌됐든 2대2입니다 파이트 한방이 있어 둘 다 아 오늘 뭐 네 거의 뭐 무조건 나온도 가네요 그쵸? 자 하단 막혔고 트리킥 전을 풉니다 지금 로우 크러치를 중단으로 먼저 때렸습니다 자 밀치기 어 잡기 카운터
불었어요. 카운터도 불었어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반응이거든요. 아, 먼저 때렸어요. 먼저 때렸어요. 자, 네, 다시 한 마단. 히로올리시면 들리지 않았고. 보디 스매시. 아. 자, 나락 오늘 많이 쓰는데요, 나락을. 네, 네. 자, 계속 하단 막지 않는지. 네. 체크 들어갑니다. 앞자, 동시에 네. 넣었고. 다시 한번 거의 좁히는 브레이크 잡기 풀었습니다. 자, 한 박삼, 동시에. 한 박삼 충분히 콤보 안으로 끝나죠? 콤보 안으로 끝날 수 있는 차량. 대세. 중단. 계속. 계속. 죽어봤습니다. 지금 브리케를 흔들렸어요. 자, 거리 한번 버립니다. 거리 한번 버립니다. 지금 한번 고민하죠. 배터, 고민하죠. 배터, 배터, 배터. 마지막 안방을 위해서. 안방. 두 선수. 안방. 자,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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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시간 없죠, 자, 시간 없죠, 시간 없죠. 시간. 자, 후초. 발초 따라. 레이즈, 레이즈. 아, 중단 마무리. 만약에 이때 레이저 줄 썼다면 이겼겠죠. 하지만 실패가 너무 많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짬발짱도 기본이에요. 어, 엘델바이스! 마시고 나면 엘델바이스가 막히면서. 아, 이거 아, 막히면은 진짜 크게 맞죠? 마시고 뒤에서 어깨춤까지. 뒤춤까지 벽으로 밀어붙인 세이트. 보고 때려요. 자, 원째. 자. 죽어봤자 벽에서 못 나오게 펜신. 옆에 아, 잡기로 잘 빠졌습니다. 하단 좋고요. 좋아요. 잡기! 이야! 그걸 역전하네요. 와, 와. 거의 지는 분위기였어요. 마신 맞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는 분위기였는데 대단합니다. 사실 그 연습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네. 잡기 풀기가 너무 쉽다. 근데 또 대회는 잡기가 통하거든요. 하나도 못 풀어요, 사실. 네, 긴장되고 있고 네. 눈에 보이던 게 안 보이거든요, 대회 때는요. 기원권 이후에 콤보 들어가지 않았고 초풍 먼 거리에서 한번 때려봅니다. 아, 하지만 리리가 횡신가.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저도 처음 봤어요. 신기술이에요. 아니, 뭐야, 이거. 처음 봤어요. 역시 샤넬입니다. 준비하고 아, 왔어요. 준비된 게 있네요. 네. 리리 신기술 같았는데요. 네. 자, 일단 돌려주고 비상신경 걸어보자. 원투 아빠. 네. 하지만 어, 기원 콤보가 콤보가 애매해요. 애매해요. 자, 레이즈 밝기 마무리. 콤보 마무리.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각도였는데. 네, 잘 때렸어요. 1대1 웨이브. 자, 이거 그냥 웨이브 들어가다 맞는데요? 네, 그렇죠. 자, 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샤넬이 분명히 오늘 네. 움직임 보니까 세이프에 맞춰서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어우, 완전히 준비하고 왔고요. 오히려 뒤에. 잠깐, 초풍으로 우선 세이트. 콤보. 자, 벽 앞까지 날아가 들어가고, 상단, 기초. 더블 한번 잡고. 더블 한번 틀리키 원투. 잡기 풀어줍니다. 자, 들게 성광. 자,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자,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한 단어는 한방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방면. 아, 낚시! 아, 이거는, 예, 덫을 쳐놓고 기다렸네요. 네, 완전히 이것은 걸렸죠. 낚였죠. 네. 오. 자, 하지만 조품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봅니다. 자, 내리고 선수들이 가만히 보시면 콤보가 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네. 대회를 치르면서 지금 늘고 있거든요. 자, 대종 들어가지 않았고 상단 잡기 안쪽도 피해줬고 딴손 이후에 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샤넬 선수가 무서운 게 이럴 때도 아, 이러면 안 되네요. 아, 결국에 또! 자, 레이저트! 레이저트! 하지만 먼저 때렸어요. 아, 이게 이제는 세븐에서 네. 서로 이제 공격 들어가면 슬로우 모션으로 그 판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테크 예전에는 녹화 방송으로 네. 그 담당 PD님이 직접 편집을 했는데 네. 거기에 영감을 얻은 건 이게 자체적으로 나와요.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자, 2대2입니다. 아, 어떻게 되든 2대2가 가요 지금. 자, 또 한 번 동그라미 하나 싸움인데요. 자, 중격 불러내야죠. 네. 괜찮네. 자, 내려. 자, 잘 때려줬고요. 슬라이딩 좋고요. 기본이 왜요? 띵고. 자, 왼쪽을 뺐고. 자, 조금 원투 딜리크 줍니다. 커피. 자, 성광까지 뛰어주죠. 레이즈. 컴버. 컴버. 레이즈. 레이즈. 완벽한 세븐 콤보입니다. 아, 완벽한 적응. 레이지에서 콤보 때리고 바운드의 레이지 아츠. 사실 이거 체력 거의 써도 그냥 다 빠질 만한 콤보였어요, 이거. 네, 이 두 선수의 매치업이 중요하냐면 1대1에서 사실 최강의 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울이 무너지게 되면 공개를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하우와 제이리시아 잡닥 캐릭의 대장전은 그야말로 네, 정점의 무대이기 때문에. 와, 콤보. 자, 먼저 불러내는 게 중요하죠. 자, 좀 못 때리긴 했습니다만. 먼저 슬라이딩. 그리고 이제 문제가 쿠마가 태고 투를 쉬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감이 돌아왔을지가 문제예요 지금 사실. 샤넬 선수는 세인트를 잡자마자 살아나는 우리 커킹. 자, 하지만 커킹으로 콤보. 아직 나 죽지 않았는데요. 이거 어려운데요. 아, 어려워요. 아, 하지만 끝까지 때리지 못했고 그 기회가. 자, 기회 있어요. 슬라이딩. 자, 레이지가 됐죠. 오히려 레이지가 됐죠. 자, 후미기. 자, 오히려 레이지가 됐습니다. 오히려 레이지를 만들어줘 버렸어요. 아, 과감하네요.
지금 뭐 부보 자세 이외에 뭔가를 노리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끊어버렸어요. 레이지가 켜졌을 때 기회가 좀 보이는가 싶었는데 샤넬이 네. 마시피를 잘 찍었습니다. 어, 콤보가 중요합니다. 자, 콤보 보죠. 때릴 수 있나요 콤보? 아, 안 좋아요. 하지만 에너지 많이 때렸습니다. 자, 역시나 레오가 데미지는 좋죠. 네. 자, 이거는 공격이고요. 아, 근데 샤넬이 움직임이 오늘 정말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게 첫번 정말 재밌고 어려운 건 자, 레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뜨면 레이지한테 두나무 이거 다 끝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 마무리 시키네요. 뭔가 그렇게 정말 일방적이고 죽을 것 같다가도 한대 때리면 살아나요. 예, 언제 그랬냐 듯이. 자, 그리고 선수들도 적응을 해야 되는 무대고 적응을 네. 해야 되는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샤넬의 콤보를 이어집니다. 아, 요번에 실수. 네,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리고 세븐 콤보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프레임 계산이 지금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면서 지금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바운드 할 수 있나요? 신이 후에 아, 잘 때렸어요. 그래도 와, 근데 못 때렸어요. 자, 레이지입니다. 레이지. 네, 레오의 네, 네. 데미지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한 데미지인데 체력인데요. 재민이 선수들이 레이지가 되면 약간 멋져요. 아, 커피 가담 아, 마무리. 레이지 자체를 약간 신경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고 반대 심리를 보여대요. 파이트. 이제 뭐 레이지 들어오면 네. 서로가 이제 레이지 자체를 어떻게 때려볼까? 그렇죠. 어떻게 일반력선 해볼까?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인데 역시나 상대방도 그 심리를 읽고 있습니다. 자, 부담이 가죠. 부담이 가죠. 아, 근데 샤넬이 너무 단단한데요. 네. 자, 부담한테 들어가 봄비대만 들어올리는 샤넬. 자, 자 끝낼 수 있나요? 아오. 그래도 자, 레이저도 레이저도 맞고 마무리입니다. 못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반면에 샤넬 진짜 감 좋을 때 그냥 잡아버려서 그냥 쉽게 결승 가는 게 좋거든요. 결승까지 하오의 존재감을 그리고 네. 하오의 세븐에서의 전술을 알려주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오 선수의 텐션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발동되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게 하오입니다. 자, 과연 최고의 대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헤이아치 JDCR이 다시 한번 대장전을 성사시킬지 좋아요. 보죠. 아, 김현 선수가 잘하는 건 뭐냐면 막고 시작하는데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 절대 막대잖아요. 네. 모든 공격을 잡아내고 웬만한 잡기 다 풀고 그렇죠. 이 뭐 방어 이후에 받아치는 게 JDCR이거든요. 그리고 샤넬 선수가 개인적으로 사타케 선수한테 좀 약한 편이 아니에요. 뭐 왜냐면 일단 전술도 만드니까 아, 가운드 달려드는 거 조폭으로 돌려오고 올려오고 안 돼요. 들어오고 어두 나랑 이 타이밍이 끝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기장 아! 자, 끝을 걸렸죠? 그러면 뜨고! 건바! 잡나요? 이야! 샤넬! 좋습니다. 올킬 가능하겠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죠, 올킬. 이야, 진짜 세븐에서의 올킬이라.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로 올킬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자, 무릎. 자, 기술 이름이에요. 자, 기술 이름이 무릎입니다. 네. 자, 무릎 선수 이제 결승 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거리를 잘 내는데요, 지금. 무릎 아파. 네. 뭐 정식 기준으로는 무쌍 쌍파란 지도 있습니다. 다들 노러프라고 부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거리 벌리고 여기서 거리를 벌려서 샤넬의 판정이나 네. 심리전이 계속 통하. 아, 후밍 주고받았어요. 자, 서로 이제 횡신을 예상해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잠깐. 하단 갈가 먹으면서 하단을 막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자, 참아요, 참아요. 오, 자, 중단 심리전 걸죠? 네. 하단과 중단의 일지선단 한번 심어 봅니다. 중단. 서로 갈가 보는 거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야, 계속 가면 너무 가버려요. 15초. 자, 하단 걸고. 자, 슬슬 주사위. 맞아. 에델. 이렇게 때리고. 이거는 에델이 안 넣어줬었는데 와, 이번 먼저 넘어지네요. 이거 몰랐을 거예요. 이거 몰랐을 거예요. 이거 몰랐겠죠. 이거 네. 몰랐겠죠. 저도. 야, 중단 하단을. 시간 없을 때 에델. 네. 와, 거의 막히면 죽는 거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걸어야 이길 수 있는 무대라는 거예요. 하긴 JDC하는 통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라운드는 예, 가져갑니다. 역시 왜 이 선수가 위기관리 능력의 최고봉인지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어렵게 이긴 것이. 자, 샤넬도 아마 한 경기 내주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네. 하단 통하지 않는데요 점점. 자, 또 한 번 걸리고 웨이브. 자, 한번 짠소 한 번. 하단과 방어 상태를 지속합니다. 네. 잡기. 야. 제이디첼 잡. 이거는 하단 안 막아요 지금? 하단 안 막히냐 지금? 와, 끝나요! 끝나요! 와, 끝납니다! 오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샤넬 선수가 왜 알리사를 안 했지? 이유가 있었네요. 야, 오히려 하오 선수의 표정에서 이게 지금 안나 싶을 정도의 이변이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야, 스페셜